자, 이제 제가 한 4시간간에 움직여서 지금 여기 의정부에 왔습니다. 의정부에. 여기 보시면 지금 영일공구라고 제가 이전에 리페어맨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신다고 하셔서 직접 또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 따라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예, 바쁘시네요, 역시. 아, 가게 진짜 이쁜데요? 그러니까 너무 협소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또 수리를 하시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보죠. 와, 역시 진짜 이게 수리하시는 분들 대단한 게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가지런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진짜 항상 인상 깊어요. 아, 제가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좋은 정보를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주시려고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지난 편에는 울산에 가서 리페어맨이라는 수리 전문가분을 만나서 좋은 정보를 드렸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더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정부에 정말로 이제 젊고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사연 소개 한 번만 시켜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간흥동에서 공구업을 하고 있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와보니까 네.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제가 이제 한 9년차 정도, 10년차 정도 됐는데 예전에 이제 막 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아봤을 때 공구 다고차라는 그 사연이 맞으시죠? 네, 제가 초기에 사업 네. 초기에 이제 운영하던 블로그입니다. 맞죠. 네. 아무래도 제가 그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좋은 정보들도 많고 수리하는 과정도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유심히 막 지켜보고 이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여튼 직접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보통 이제 로타리 한마 드릴이라고도 하고 앙카 드릴이라고도 하고 구멍을 뚫을 때 쓰는 드릴인데 요 드릴 같은 경우도 소비자분들께서 이 구리스 말 때 써? 구리스 어떻게 했어? 이런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구리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어떻게 쓰면 좋다 이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HT2라는 STS 플러스 로타리 한마 드릴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통은 예. 많이 쓰시는 모델이죠. 보통 이제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네. 드릴 본체하고 네. 이렇게 구리스가 들어있어요. 네. 이 구리스의 용도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디에 예. 뿌려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이 용도는 이제 안에 기아 박스 네. 내부에 들어가는 구리스는 아니고요. 네. 예. 척 부분에 삽입하는 네. 구리스예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삽입을 해주고. 네. 이렇게 꼽는 겁니다. 그럼 이 구리스를 꼽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트가 SDS 플러스 타입이 양쪽에 고정시키는 키가 있고요. 잡아주는 여기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끼면은 잡아주게 되는데 그 잡아주는 부분에 마모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리스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와블링이라 그러죠. 이 축이 정센터로 놀지 않고 크게 놀아요. 그 현상을 늦춰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 저도 이거 팔면서 안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얼마 안 썼는데 네. 이거 막 휘발이 친다고 경상도 말로 이 와블링이 심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구리스를 주기적으로 정량을 주입해줘야지만 여기 나사선이 나 있는 이 부분이 따른 걸 방지해줘서 이렇게 와블링이 생기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네. 이 메이커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SDS 플러스 타입의 길이가 꽂히는 모든 한마 드릴은 구리스를 주입해주면서 쓰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알아서 또 사용해주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 참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SDS 플러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오 예 이거 네. 이제 SDS 막스 타입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막스 타입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육각 타입도 구리스를 넣어서 비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콘크리트를 뚫는 모든 드릴에 SDS 플러스, SDS 박스, 그리고 육각 요 세 가지 모두 다 구리스를 주입해 주시면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꼭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네. 콤프레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콤프레셔도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콤프레셔도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네.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빼서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모든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습관이 제일 무섭고 제일 안 좋은 그렇죠. 건데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네. 돌아가고 있을 때 네. 이제 끌려 그러면은 스위치를 꺼주고 그리고 코드를 뽑는 게 맞습니다. 잠깐 돌려볼까요? 네. 네. 돌리면서 돌아갈 때 네. 이렇게 코드를 스위치를 끄지 않고 딱 이렇게 뽑는 그렇죠. 네. 이런 안 좋은 안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기계에 네. 무리가 갈 것 같은데 네. 예. 이 상태에서 보관하셨다가 다시 코드를 꽂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모터가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힘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모터가 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굉장히 사소하지만 이 안 좋은 습관 하나 때문에 이 새 기계를 사서 얼마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터가 탈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네. 모터를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빼게 되면요. 네. 스위치 아래쪽에 요 밸브가 있어요. 배관이. 네. 요 배관 안에 공기가 차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다음에 가동될 때 부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방금 껐잖아요. 네. 한번 눌러볼게요. 네. 눌러보면은 아 이게 지금 저 관 안에 들어있는 에어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끄지 않고 바로 코드를 빼버리면은 저 관 안에 에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안 좋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금방 보셨다시피 이 컴프레서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기계가 이렇게 고장 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 스위치가 올라와 있는 거를 내리셔서 요 관 안에 있는 에어를 빼서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다고 하니까 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예. 예. 보통 예. 사용하시고서 보관하실 때 에어가 차 있는 상태로 그냥 보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수시로 에어를 빼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물을 자주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물. 네. 컴프레서 하면 물. 네. 기억나시죠? 물. 예. 요즘같이 이제 추운 겨울철에 탱크가 많이 차갑거든요. 콤프를 작동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공기는 뜨거워요. 뜨겁고 예. 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탱크로 들어오게 되면은 물이 자주 생겨요. 물을 빼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철탱크로 된 컴프레서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안에서 내부가 부식돼서 아. 녹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요즘 뭐 3세대 컴프레셔라는 디지털 타입은 네. 압력 센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편에서도 컴프레셔 물을 자주 빼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같이 특히 추울 때 탱크가 정말 차가워지거든요. 밖에서 놔두면. 근데 거기서 작동을 시키면 이 모터에서는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직접적으로 바로 수분이 만들어지는 이 요인이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생기는데 수시로 물을 자주 빼주시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광택기입니다. 아 이것도 저희가 손님이 많이 와서 여쭤보세요. 아 내 광택 작업할 건데 어떤 광택기가 좋으냐 아니면은 광택 작업을 난 오래 하는데 계속 써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광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겠어요? 이 제품은 이제 광택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키다 광택기거든요. 네. 제가 그 광택기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모터가 타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터를 안 타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네. 광택을 하게 되면은 잠깐씩 한 판, 부분 그럴 때는 뭐 크게 태워먹거나 이런 분들이 없는데 차 한 대 전체를 광택을 낸다. 그럴 경우 보통 한 3시간, 4시간 그리고 뭐 검은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잘 보이게 하려면. 네. 네. 공구도 힘들면은 발열이 되게 심할 거예요. 그 발열을 줄여줘야 되는데 전격 사용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발열이 나니까는 그래서 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탑니다. 이거는. 야, 금방 들으셨죠. 이번에는 탈 수도 있다, 탈 확률이 높다를 넘어서서 무조건 탄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택기란 기계 자체가 사용 전격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해버리면 이렇게 모터가 탈 수도 있다니까 그 부분을 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시겠지만은 예비용 광택기를 한 대 더 구비를 하세요. 교대로 쓰게 되면은 한 대만 썼을 때보다 그 두 대 이상 쓰는 효과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 광택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두 대를 구비하셔서 한 대 30분 쓰고 반대쪽에 있는 또 한 개를 30분 동안 작업하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금방 같이 태워먹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광택기를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택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부분을 기억해주고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보통 각도 절단기 목재를 자를 때 사용하는 각도 절단기에 대해서 또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수리가 들어온 경우에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은 네. 날이 떨린다. 이상소음 북 첨에 네. 예. 요거나 이게 꽝 심하게 그렇죠, 예. 소음이 발생되다가 정회전 정속이 붙었을 때 네. 그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경우 이상이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각도 절단기 지금 판매하시는 분도 잘 들어놓으시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잘 알아주시면 좋은 게 저희도 지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건을 판매했는데 오 사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네. 간단해요. 고장이 아닙니다. 고장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간단하다고 하십니다. 한번 네. 또 들어볼게요. 예. 그런 경우 이제 기계 특성상 네. 다치지 말라고요. 사용하면서 날이 점점 더 조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구조상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경우 이제 날이 굉장히 꽉 조여져서 그래요. 날 조인 볼트를 살짝만 풀어주시면 처음에 초기에 떨리는 거 네. 심하게 떨리는 거 스타트할 때 네. 이상소음 그거는 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날 풀어준다라는 그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요 볼트를 풀어서 네. 적당히만 처음에 조여주시면 돼요. 네. 이게 꽉 조여져서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날을 너무 꽉 조여지 말라. 네. 적당히만 조여주시면 돼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날을 네. 풀고 나서 다시 조금만 네. 지그시 살짝만 조아준 상태에서 작동을 시켜보면 해결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이것도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여기까지 왔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아, 또 하나 더 있나요?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네? 해결은 될 거예요. 네. 해결은 되는데 날이 되게 빈번하게 꽝 이상소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 경우는 날 조인 볼트하고 스핀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아, 그 이유가요. 스핀들 부분하고 스핀들이라는 게 지금 나사선이 예, 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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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선이 나 있는 축. 네. 예. 그리고 요 고정 볼트, 예? 요 나사선들이 살이 얇아져요. 쓰면서. 아 네. 너무 꽉 조여지는 현상이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면은 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는 네. 교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혹시나 살짝 풀어서 조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스핀들과 볼트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통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워낙 이제 어느 정도 자가정비는 하는 게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카본 교체는 보통 스스로 손쉽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본 교체 시 또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양거 14D 고속절단기 카본 브러쉬인데요. 네. 보통 이제 자가정비를 하신 분들이 카본을 넣으시게 되면은 네. 이 옆에 보이는 날개 부분 있죠? 날개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드라이버로 훅 쑤셔서 제끼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죠. 예. 접히게 되면은 안에서 이 카본이 이렇게 눌렸을 때 스프링에 간섭이 생겨요. 네. 예. 간섭이 생기면은 불꽃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모터가 탈 수도 있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고속절단기 같은 경우는 카본이 이렇게 커요. 옆에 날개도 깊다 보니까 혹시나 교체하실 때 드라이버로 쑤셔 넣어서 제끼면 이게 스프링에 달라붙으면 간섭이 생겨서 기계가 고장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올바른 카본 교체법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제 카본 브러쉬를 교체할 때요. 이렇게 넣고서 옆에 가이드라인 있죠? 그렇죠. 저 날개를 네. 넣는 게 살포시 넣어줘야 돼요. 네. 근데 저도 넣으면서 마취가 힘들어요. 이럴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교체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제낀단 말이에요. 아... 이래야지 이렇게 식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넣어버리면 네. 모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넣어주면 좋을까요? 네. 방법이? 안 구부러진 카본 있죠? 네. 아 이것도 굉장히 고급 네. 기술인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로 이제 제끼진 마시고요. 네. 잘 안 들어갈 때는 그냥 살짝 길만 잡아주는 정도로 아, 대고만 있는 정도?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게 쑥 들어갈 때는 네. 집어넣어서 아 네. 옆에 카버를 닫기 전까지만 드라이버로 잠깐 지지하는 정도? 네, 네. 아... 이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 용접기는 저도 진짜 궁금하기도 궁금하고 정말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용접기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듣고도 싶었고 또 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림으로써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진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용접기에 대해서도 이제 올바른 사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온 용접기에 보면요 차단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막 자기께 자체 차단기가 달렸다고 홍보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예. 꺼진 상태에서요 전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온을 시켜야 돼요. 쓰다가 끌 때도 꺼주고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켜진 상태에서 꽂고 사용하다가 차단기가 켜져 있는데 그냥 꽂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은 습관이 문제네요. 네. 네. 용접기도 저희가 팔아봤을 때 네. 얼마 안 썼는데 태아 먹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거든요. 네.
지금 요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요렇게 차단기가 달려있습니다. 꼭 사용하실 때 차단기가 꺼진 상태에서 220콘센트를 꽂고요. 꽂고 나서 차단기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다 썼다고 급하다고 코드를 빼지 마시고요. 꼭 차단기를 내리시고 220콘센트를 빼시란 말이거든요, 지금.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폴더선을 네. 플러그에 꽂고서 끝까지 돌렸어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네. 탁 돌려야지 찰칵 네. 예, 소리가 안 돌아갈 때까지 예. 돌려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해놓은 건데. 아,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해서 태워먹은 거죠? 네,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많이 들고 오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 플러그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에 단자도.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아. 전류를 전달을 해주는데 그 부하 때문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녹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요 부분도 용접기를 쓰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요 폴더선을 꽂고 대충 살짝만 돌리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꽂고 나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에 도달했을 때까지 돌리시고 나서 쓰셔야지 태워먹는 일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요 부분도 진짜 와,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요 부분도 기억해서 꼭 사용하실 때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거는 네. 뭐 사용 팁이라기보다는 홀다선 문제인데요. 홀다선요? 네네네. 이제 보통 3kg 네. 160A짜리. 그렇죠. 네. 네. 거기는 대부분 2.6파이, 3.2파이 용접봉 쓰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3.2가 맥스라고 봐야 되죠. 네. 네. 거기는 16스퀘어 정도를 많이 쓰시죠. 그렇죠. 예. 3kg는 네. 16스퀘어. 예. 네. 그리고 180A 용접기. 예. 거기는 손님들이 16스퀘어 홀다선을 쓰신 분이 있고 네. 25스퀘어 홀다선을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가 맞느냐? 네, 맞아요. 아,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야, 5kg에는 무조건 25스퀘어 꼽아야 돼. 왜 16스퀘어 꼽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고요. 사용자분이 용접봉을 어떤 걸 어떻게 녹이시는지. 그렇죠. 작업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2.6파이나 3.2, 뭐, 가적. 테크 그 정도 용접이면은 5kg 용접기에서도 이제 뭐 16스퀘어 정도 쓰셔도 되고요. 대신에 많이 홀다선이 길어지거나 3.2파이 뭐 4파이 풀 용접하신다. 그렇죠.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은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굵은 선 25스퀘어 예. 예. 홀다선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와, 요 부분도 진짜 이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진짜 16스퀘어 25스퀘어 어느 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이제 정답은 없고요. 지금 자기가 작업하려고 하는 용접봉의 굵기와 그리고 작업을 하는 용도 요 차에 따라서 홀다선의 굵기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요것도 진짜 굉장히 좋은 정보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좋은 정보들 한번 전달해 봐드렸는데요. 아, 오늘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그리고 이만큼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찍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네. 유튜브는 굉장히 쉽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네. 쉽게 보고 했는데 쉽게 촬영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또 아니네요. 네. 우리 공부라서 뭐 평소에 애청하고서 이제 잘 보고 있었는데 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영상 찍는 분들이 네. 뭐 세상 대단하다. 예. 아니면 진짜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수리하시는 모습이라든가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손님들이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장사도 하시면서 이렇게 수리까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저도 너무 감명 깊게 봤었고 도움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일 공부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나 둘 셋 영일 공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 네. 또 수고하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까지 4시간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이제 이렇게 4시간가량 이제 의정부까지 와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오늘도 진짜 너무 뜻깊은 영상을 만들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정보들을 빨리 업로드를 해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빨리 전달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대구로 내려가서 업로드를 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편집을 하고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이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공구 브라더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